가상환경 최적화라고 이제 장표 나왔는데 갑자기 약간 생뚱맞은 것 같거든요. 가상화? 보안 얘기들이 가상화지? 네네. 이게 왜 이게 이런 문구가 나온 거죠? 가상의 최적화라는 것이? 이 가상환경에는 요즘에 업무 환경 자체가 이제 보안성 때문에 VD 환경을 많이 분리해 쓰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 이제 가상환경에 구현하고 계실 텐데, 이 가상환경에서도 일단 안티바이러스란 부분, 어떤 이런 보안이란 부분은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상환경이란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자체가 가장 이슈가 됩니다. 보통 이제 피지컬 쪽에 어떤 CPU나 메모리 점유율 자체가 부하가 오게 된다면, 이게 다시 게스트OS 쪽에 다시 부하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에 올라가는 게스트OS에 설치되는 이런 SEP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부분들이 리소스, 부하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좀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런 안티바이러스류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고객분들께서 이제 부담하고 계신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패턴에 대한 업데이트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동 검사로 해서 보통 주기적인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보통 하는 부분일 텐데, 이두 가지 기능을 할 경우에, 뭐 어느 벤더나 마찬가지겠지만, 할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나 리소스를 상당히 많이, CPU나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된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저도 이제 PC 쓰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제 옛날에 그 안티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좀 꺼야 돼. 그거 있거든요. 또 이제 메일 같은 것도 이제 뭔가 암호화 시키면 그만큼 오버헤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일반 PC도 그런데 시스템 더 하겠죠. 자, 그럼 요거 동작 원리 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이제 버추얼 이미지 익셉션이라는 기술은 그 VM웨어 쪽에서 특정 툴이 실행이 되면서 그 리스트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된 파일들,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VM 기본 이미지 같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수동 검사한 이후에 클린한 파일 관점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PC단에서요. 그럼 나중에 수동 검사할 때그 부분을 제외한, 추가된, 사용자 쓰다 보면 뭐 여러 프로그램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변경사항만 검사를 해서 계산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번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된 것들만 검사하는군요. 그리고 그만큼 그렇습니다. 오버헤드가 확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염려하시는 게 이제 AV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스트OS의 이런 부담 자체가 피지컬로 내려와서 다시 이게 게스트OS에 부담을 주는 거를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 검사할 때 지금 깨끗한 파일로 판단된 부분들, 이외의 것들을, 물론 저 깨끗한 파일에서 일단은 바인을 변경이 된다면 검사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어떤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쉐어드 인사이드 캐시. 요거는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약간 좀 다른 쪽에 좀 기술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PC 샘플을 뭐 세대로 보겠습니다. 그럼 A란 PC, 첫 번째 PC에서 검사를 최초에 한번 진행을 합니다. 그럼 검사했을 경우에 깨끗한 파일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깨끗한 파일 리스트만 중간 케이스 서버에 올리게 돼 있고요. 아, 네. 다른 서버들에서 다른 PC들을 올리기 시작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PC들이 할때 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아, 네. 여기는 클린하니까 얘는 검사 안 해. 아, 이러고 네. 가기 오케이. 때문에 어떤 디스크 IO 관점에서 부하를 최소화시킨 그런 쪽의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아주, 어떻게 직관적, 어떻게 단순한, 아주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용자가 많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효용성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요좀두 가지, 이거는 지금 국내 사업장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전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게스트OS에서 하나의 OS로 판단해서 100씩만 갖다 쓰셨었고요. 아니면 에이전트 리스 기반에, 에이전트 없이 VShield 엔드포인트 기반에서 검사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희 SE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스트OS에 깔리는 에이전트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지컬 관점에, 이제 물리적 환경에서 하는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다쓸수 있다는 거죠. 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하 관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적용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많이 쓰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부터 이제 많이 쓰고 계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개선이 많이 되겠죠.